이번 홍다방에서는 카페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뭐 다양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로 시리즈로 한 3편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먼저 드릴게요. 어느덧 카페에서 일한 지가 한 6, 7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에 카페는 뭐그 주로 스타벅스는 또 별다방이죠. 별다방이나 뭐 커피빈 위주였다면 점차 뭐 카페베네 뭐그 외에 이제 다양한 카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주로 강남 쪽에 갔던 거에 비하면 점점 집 근처와 가까워지는 형태로 카페들이 변화하는 것들 보면 저희 일하는 장소도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로 이제 카페를 뭐 오전, 오후 또는 중간에 이제 누군가 만나거나 미팅을 할 때도 이제 계속 번갈아가면서 돌아다니는데요. 많게는 하루에 한 네다섯 개 정도, 적게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늘 꼬박꼬박 가다 보니까, 카페에서 일하는 방법들을 따로 강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일하는 방식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저 같은, 1인 기업들, 스마트 워킹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특히 더 카페에서 책도 쓰고, 카페에서 원고도 그리고 카페에서 이런 영상도 제작을 하고 카페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아니 누구를 만나고 또 여기에서 다양한 수다도 풀어야 되고 하는 형태다 보니까 뭐 그중에 첫 번째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런 디바이스나 뭐 이런 디지털 기기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들을 항상 새로운 거 아니면 뭐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이 편리한 형태로 상당히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또 장비들이 이제 크거보다는 좀 작은 거 위주로 뭐 노트북도 뭐 이렇게 작은 거 에어 형태였다가 지금 사실 무겁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큰 프로까지로 갔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작업의 양이 점점 커지고 있고 단순한 텍스트나 사진이 아니라 이제 영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장소는 장비는 최소한의 위주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거 위주로 왜냐면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백팩도 좋지만 이제 점점 그 숄더 형태로 좀그 패션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어떤 서비스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스마트 워킹이라는 책이나 에버노트라는 책을 썼던 것도 제가 먼저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더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것 같아요. 2011년에 스마트 워킹 라이프라는 책을 썼을 때도 2010년에 제가 거의 이동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이동하면서 작업했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구글이나 드롭박스나 에버노트 그런 어떤 클라우드 앱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경험을 했고 거기에 이제 장점들을 모아서 2011년에 스마트 워킹 라이프라는 책을 썼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런 클라우드와 이런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렇게 1인 기업들에게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먼저 얘기했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저의 메신저 뭐 이메일 뭐 이런 그 캘린더, 일정 관리, 뭐,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기본 디폴트 값들, 협업하는 내용들을 아마 구글을 대부분 쓰지 않나 싶어요. 그 외에 이제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외장 하드, USB 역할들, 그러니까 항상 자료를 들고 다녀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외장 하드로 이용했던 것들을 그걸 드롭박스로 이용을 했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에버노트는 책을 작업하거나 아이디어들, 것들을 했을 때 그때 별로였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역할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좀더 편리하게 활용했던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좋은 어떤 저한테 이제 해결점을 얻었던 게 이제 그 자료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자료 관리는 뭐 종이, 그 다음에 일반 아이디어에 대한 업무 수첩 따로, 그 다음에 컴퓨터 따로,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작업하면 책을 따로. 그래서 그 이런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이제 서로 다양한 곳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존재했던 것들을 한 곳에 취합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했었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그런 역할들을 쉽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었던 어떤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 항상 연결성이 있어서 그 연결성에 자료를 넣어두고 다시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좀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캐너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스캐너 활용을 통해서 대부분의 종이들을 넣어둘 수 있었던 거라든가 그 다음에 책 작업이나 파일들을 관리들을 드롭박스나 에버노트에다 넣어두고 함께 작업할 수 있다거나 또는 외부와 이제 연동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는 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거는 이제 이메일로 했다면 이제 클라우드에 구글이나 드롭박스나 에버노트나 필요에 따라서 자료들을 주고 또는 그걸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외부에 있다고 하면 이제 항상 그 자료를 넣어두고 다니지만 항상 새로운 자료들을 요청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강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파일들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컴퓨터를 켜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드롭박스나 에버노트로 이제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고민하게 되고 고민한 것들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이제 그 효율적 관리 방법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업무 방식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고 활용해야 되는 방법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버노트를 통해서 정보 관리 이야기, 그다음에 할 일 관리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처럼 그동안은 단순한 폴더 방식의 이야기들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렇게 저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하는 방식이 이제 폴더 방식에서의 제한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중구난방 뭐 다양한 곳에서 처리하고 처리 여부 판단 그런 것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거나 아니면 적어야 됐던 것들을 전부 다 에버노트라는 곳에 넣어두고 처리